你刚才问什么？问王子健什么？为什么第一反应要问他的结果？不知道。嗯，就像你昨天说的，希望他能留下来。你如愿了，他留下来了。真的。嗯。为什么会那么高兴？안녕하세요미스터리수사국입니다영상속여자는남자친구가극형을피했다는소식을듣자기쁨의눈물을흘렸습니다하지만30분후그녀가처형장으로끌려가극형을받아야했는데왜이런상황에서상대의안보만걱정했을까요두사람사이에도대체무슨일이있었을까요그리고또무슨죄로극형을선고받게됐을까요지금부터소개해드리겠습니다2006년9월30일오후5시중국허난성정주시의한여인이교차로에서범죄현장을목격했다고합니다신고를받은경찰은10분뒤바로현장에도착하였습니다한40세의중년남성이바닥에누워있었는데요주변에는붉은액체가가득했습니다목격자의증언에따르면갑자기누군가의살려달라는소리가길가에울려퍼졌는데요한남자가손에망치를들고다른남자의뒤를쫓고있는장면을보게됐습니다대략2분정도였습니다하늘이어두워범인의얼굴을정확히볼수없었고그냥그의뒷모습과행동을통해젊은사람같았다고했습니다그러다범인은범죄를저지른후승용차를타고도망쳤습니다경찰이현장에도착하여조사를시작했습니다피해자가천으로경동맥에상처에꾹누르고있는걸봐서응급처치를알고있는사람같았어요범죄현장은경찰학교에서 100m 도안되는거리에있었습니다검찰청과도불과 200m 거리였습니다또목격자도많았는데요범인은사건현장을계획하여선택하지않았던것같으며범행경험이없거나일시적으로범죄를저지른것으로추정됐습니다경찰이사건현장을수사하고있을때경찰서에서한혼다승용차가교회사람이없는곳에서불탔다는신고를받았습니다확인결과차안에는사람이없었습니다차량은타버렸지만엔진의일련번호는여전히확인할수있었습니다등록된엔진일련번호를통하여승용차의소유자가41세강씨였는데앞에말씀드린피해자였습니다피해자의서류가방은온전하였어요그리고시계를포함한귀중물품도분실되지않았습니다범인의목적이강도가아니라보복일가능성이높았죠그렇다면둘은어떤사이고범인은또누구일까요방씨는1965년중국허난성가난한가정에서태어났습니다그는어릴적부터열심히공부하여1983년9월에뛰어난성적으로허난의과대학에입학하여졸업후허난의과대학제2부속병원에서근무하게됐습니다1995년그는또중국명문대통지의과대학의박사과정에편입하여간담도외과를전공하였습니다그리고1999년통지의과대졸업과같이미국컬럼비아외과대학박사과정에입학하여공부하며아내와미국으로이민했습니다학업은잘풀렸지만결혼생활은순조롭지않았습니다2003년봄방씨가38살때아내와성격차이로이혼을선택하였습니다아이의양육권은방씨가가지게됐는데요이혼하자마자바쁘다는이유로아이를고향부모의집으로보냈습니다2004년방씨는특별인재로중국에돌아와정주의과대학교에서근무하게됐습니다그는학교에서외과의박사튜터로높은평가를받고있으며복리도아주좋았어요그는혼자병원에서배정한주택에서살고있었습니다그러다2005년7월정주대학교제1부속병원에인사부부장자리가비었는데방씨는치열한경쟁을통해부장자리를취득했습니다그것뿐만아니라그는본인의의과영역에서도뛰어난성적을받았었죠이러한유학파인재가정주의길거리에서세상을떠나게됐다니이건의학계의손실일뿐만아니라사회적으로도아주악한영향을미쳤습니다경찰은바로수사하여얼마안돼방씨의동료들로부터단서를얻게됐습니다사건당일한여자가
방 씨의 사무실에 갔었는데 바로 방 씨의 전 비서였습니다. 다시 얘기하자면 앞서 말씀드린 극형을 선고받은 23세 곽상이었습니다. 2006년 10월 경찰은 기차 터미널에서 곽상을 체포하였습니다. 그녀의 18살 남자친구도 같이 체포됐는데요. 두 사람은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체포된 후 바로 모든 범죄를 인정하였습니다. 유학파 임원과 한 젊은 커플의 사이에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곽상은 사건에서 어떤 역할을 담당하고 있었을까요? 2005년 10월 방 씨가 인사부 부장을 부임한 지 3개월이 됐을 때 22세 곽상은 그의 삶에 나타나게 됐습니다. 곽상은 1983년 9월에 허난 정주시의 평범한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녀는 허난 의과대학에서 간호사 과정을 공부하여 졸업했습니다. 2005년 전문대 졸업 후 일자리를 구하기 시작하였는데 마땅한 일자리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그녀의 친구가 연락와서 의학원에서 사람을 모집하고 있다는 정보를 공유했습니다. 곽상은 학력도 부족하고 경험도 없었지만 일단 지원하기로 하여 이력서를 이메일로 의학원으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얼마 안 돼 인사팀에서 연락이 왔는데요. 지금 비정규직 자리가 있는데 취직하겠냐고 물었습니다. 곽상은 고민 끝에 취직을 결정하고 2005년 10월 정주대학교 제1부속병원에 인사팀에 입사하게 됐습니다. 직속 상사는 방 씨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의학적 영역뿐만 아니라 부하 직원과도 관계도 아주 좋았어요. 곽상의 마음에 그는 친절하며 정직한 멘토였죠. 곽상은 자신이 정규직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어 더욱 열심히 일하였습니다. 그러다 둘 사이에 어떤 일이 발생하였는데 그들의 관계는 다시 돌이킬 수 없는 처지에 빠졌습니다. 2006년 구정이 지난 후 사람들은 의학원에서 돌아와 일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얼마 안 돼 방 씨의 생일이었어요. 동료들은 그의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 퇴근 후 같이 외식하기로 했습니다. 식사 후 방 씨는 모든 동료를 노래방으로 데려가 술을 마시며 노래하였습니다. 바로 이번의 모임이 두 사람의 운명을 비극으로 끝나게 했습니다. 부서 직원들은 술자리에서 술을 서로에게 권하며 마셨습니다. 곽상은 팀 막내로 사람들이 권한 술을 거부하지 못해 전부 마셨습니다. 그리고 게임을 하면서 진 사람이 술을 마시기로 했는데 게임에 약한 곽상은 술을 계속 마시게 됐죠. 그러다 곽상은 바로 만취 상태가 됐습니다. 현장 동료의 진술에 따르면 그날 그녀는 매우 심하게 취해 구토도 여러 번 하다가 결국 소파에서 잠들었다고 합니다. 그날에 대해 곽상은 다른 사람이 자기를 깨운 후 노래방을 떠났다는 것과 띄엄띄엄의 장면만 기억난다고 했습니다. 기억 속 그녀는 승용차를 타게 됐고 누군가가 집으로 데려다준다 했고 다른 몇몇 사람이 차 안에서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누구인지는 전혀 기억이 없다고 했습니다. 사실 운전하고 있는 사람은 방 씨였어요. 같이 차 타고 있는 동료들은 한두 명씩 차를 내려 집으로 가서 결국 방 씨와 곽상 둘만 남게 됐습니다. 이튿날 아침 그녀는 알몸으로 낯선 방에서 깨어났는데 옆에는 바로 방 씨였어요. 공포와 분노에 빠진 그녀는 그냥 그곳을 떠나려고 했습니다. 방 씨는 그녀의 갈 길을 막으며 그녀를 너무 사랑한다며 어제 둘 다 술에 취해 발생한 일이라며 보상을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곽상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떠났습니다. 이때 그녀의 마음속 방 씨의 존경스러운 모습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냥 실망과 증오만 가득했었죠. 사실 증오는 오래가지 않았어요. 그녀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일은 발생하였고 방 씨도 보상해주겠다고 하고 그 보상이 바로 자신이 원하던 것일 수도 있었죠. 몹쓸 짓을 당했지만 자신을 위해 미래를 포기하기는 싫었습니다. 곽상은 방 씨가 하는 것을 보고 경찰에 신고할지 말지를 결정하기로 하고 계속 출근하였습니다. 방 씨는 한시름 놓으며 그 후 곽상에게 특별히 잘 대해주기로 시작하였습니다. 직장에서든 생활에서든 그녀가 원하는 대로 해줬죠. 곽상은 두 사람의 부당한 관계가 싫었지만 방 씨가 준 물질적인 생활은 아주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갖고 싶은
정규직 자리도 방 씨가 해결해 줄 수 있어 그녀는 방 씨를 받아들여 종종 그의 집에서 밤을 지내게 됐습니다. 얼마 안 돼 곽상은 방 씨에게 정규직 자리를 요구하였어요. 물질과 돈은 그냥 일시적인 거고 안정된 직업만 본인의 인생에 가장 중요하다는 걸 알고 있었죠. 방 씨는 그녀의 앞에서 구두로만 원하는 대로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곽상은 점점 물질적인 여자로 변했습니다. 그녀는 방 씨의 신용카드를 마음대로 끌기 시작하였습니다. 처음에는 방 씨에 대한 보복이었는데 시간이 갈수록 쇼핑에 빠지게 됐죠. 곽상과 방 씨의 관계는 결국 한 가지의 거래로 발전하였습니다. 거래라면 서로가 도움을 줄 수 있는 관계를 유지해야 하고 누군가가 손해라고 생각하게 되면 둘의 관계는 무너지게 되는 거죠. 이것 또한 불행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그럼 방 씨는 어떻게 숨지게 됐을까요? 몇 개월간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얼마 안 돼 두 사람이 그렇고 그런 사이라는 스캔들이 병원에서 돌기 시작하였습니다. 사람들의 의심을 피하려고 2006년 7월 방 씨는 곽상을 병원 회계팀으로 보냈습니다. 그녀는 불만족스러워하며 정직원이 되는 데 더욱 집착했습니다. 2006년 8월 정주대학교 제1부속병원에서 150명의 간호사를 모집하기로 하였습니다. 방 씨의 제안으로 곽상은 간호사를 지원했으며 며칠 뒤 합격하여 외과 병실에서 일하게 되어 정직원이 됐다고 기뻐했는데 결국 그냥 계약직이었습니다. 그 당시 중국 정주대학병원에서는 조건에 맞는 정규직에게 주택을 복리후생으로 줬습니다. 계약직과 정규직은 복리후생의 차이만 있을 뿐만 아니라 직장생활도 아주 불안정했습니다. 병원 측에서 재계약을 거절하면 그들은 직장을 바로 떠나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간호사 일은 인사팀 사무직보다 훨씬 힘들어 그녀는 실망하여 방 씨를 찾아가 우선 다시 인사팀으로 돌아가게 하고 또 병원에 정규직으로 해달라고 요구하였습니다. 하지만 매번 방 씨는 딴소리를 하며 그녀의 요구를 피했습니다. 그러다 시간이 지날수록 곽상은 방 씨에 대한 실망이 커졌고 방 씨가 자신을 다른 부서로 보낸 건 그녀를 멀리하기 위한 거고 전에 자기에게 잘 대해준다는 말은 그냥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라고 느껴졌습니다. 방 씨는 결국 바보가 아니었어요. 그날 곽상에게 몹쓸 짓을 하고 오랜 시간이 지나 진실은 판결하기 어려워졌습니다. 곽상은 생각하면 할수록 자신이 속았다는 걸 깨닫게 됐습니다. 그녀는 혼란에 빠졌습니다. 우울증과 고민을 풀기 위해 PC방을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인터넷 채팅으로 정주 한 고등학교 2학년 학생 왕적원을 알게 됐습니다. 왕적원은 1988년 4월 허난성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들은 화상 채팅을 하게 됐는데요. 18살 왕적원은 5살 연상 곽상에게 첫눈에 반해 구애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왕적원은 단순하고 직설적이며 연애한 적이 없었지만 그의 열정은 곽상의 마음을 치료해줬습니다. 왕적원은 그녀가 가장 힘든 시기에 나타나 결국 그와 사귀게 됐습니다. 사귀게 된 후 곽상은 방 씨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왕적원과 데이트를 자주 하였습니다. 그리고 남자친구가 고등학생이라 데이트 비용도 곽상이 부담했습니다. 사랑에 빠진 그녀는 방 씨와 더 이상 만나기 싫어했습니다. 방 씨가 불러도 다시 그의 집으로 가지 않았죠. 그리고 그녀의 거절로 방 씨도 그녀에게 불만이 많아지며 결국 그들은 몇 번 크게 다퉜습니다. 그러다 곽상이 방 씨에게 모든 걸 끝내겠다고 하자 분노에 빠진 방 씨는 인사부 부장의 권력으로 바로 그녀를 퇴사 처리하였습니다. 이게 비극의 도화선이 됐으며 그들의 갈등은 점점 심해졌습니다. 사건 발생 2주 전부터 곽상은 병원으로 출근하지 않았어요. 그녀는 남자친구에게 퇴사한 사실을 알려주며 방 씨가 자신에게 한 짓을 전부 털어놨습니다. 범행의 계획에 대해 곽상과 그녀의 남자친구 왕자건의 진술은 달랐습니다. 곽상은 자신이 먼저 방 씨를 해치기로 결정하였고 남자친구는 그녀에게 잘 생각해보라고 결정하라고 했는데 자기가 반드시 방 씨에게 보복을 할 거라며 남친에게 같이 해달라고 요구하여 남자친구가 도와주기로 한 거라고 진술하였습니다. 하지만 남자친구 왕자건은 사랑하는 그녀가 방 씨 때문에 억울하고 불행하게 됐다고 생각하여
분노에 빠져 여자친구에게 방 씨를 해치겠다고 하여 결국 곽상이 할 수 없이 동의하여 둘은 방 씨를 외딴 곳으로 불러 범행을 하기로 계획했다고 했습니다. 둘의 진술은 본인에게 매우 불리했습니다. 사실 누가 사건을 계획했더라도 두 사람이 사람을 해친 사실은 되돌릴 수 없었습니다. 곽상은 티베트행 기차표를 미리 구매하고 남자친구 보고 망치와 수술 도구를 준비하려고 했습니다. 2006년 9월 30일 오후 4시 곽상은 갑자기 방 씨의 사무실로 들어가 소란을 피워 사람들의 주의를 끌게 됐습니다. 방 씨는 창피해하며 하지 말라며 그녀를 밖으로 데려갔습니다. 둘은 방 씨의 혼다 승용차로 다가가 곽상은 운전석에 앉고 방 씨는 조수석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뒤따라온 왕자건은 뒷좌석에 앉았습니다. 방 씨가 누구냐고 묻자 곽상은 사촌동생이라고 하며 자신의 안전을 위해 따라왔다고 했습니다. 방 씨는 더 이상 묻지 않고 셋은 같이 의학원을 떠났습니다. 곽상은 승용차를 행인이 별로 없는 사거리에 주차하여 곽상의 정규직에 대해 마지막으로 협상하기 시작하였습니다. 하지만 협상은 결코 무너지게 됐습니다. 방 씨는 바로 차 문을 열어 도망치며 살려달라고 외쳤습니다. 그는 천으로 부상 부위를 누르며 달렸는데요. 결국 왕정원에게 잡혀 영원히 숨지게 됐습니다. 곽상은 차 안에서 그들을 조용히 지켜보고 있다가 왕정원이 돌아온 후 목격자가 있는지 확인하지도 않고 승용차를 운전하여 현장을 떠났습니다. 그들은 교회 외진 곳에 도망가 승용차를 태워버렸습니다. 그리고 곽상이 전에 사무실에서 소란 피운 적이 있어 경찰은 그녀를 용의자로 지목하여 도주 중인 그녀를 체포하였습니다. 체포된 곽상은 우선 왕자건을 걱정하며 그가 아직 어린애라며 자신이 선동하여 그가 범행을 저지른 거라고 그도 피해자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의 신문에도 곽상은 모든 게 자신의 계획이라고 했지만 의문점은 많았습니다. 우선 범행 도구를 준비하고 도망을 계획했다는 건 범죄를 계획한 후 저질렀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계획이 있었다면 다른 사람의 시선을 피하도록 노력해야 했는데 왜 방 씨의 사무실에서 많은 사람의 앞에서 소란을 피웠을까요? 곽상은 자신이 처음부터 방 씨와 같이 지옥으로 떠날 거라고 했다며 탈제는 생각하지도 않았다고 기차표는 왕자건과 도망치려고 구매한 게 아니라 그냥 처형 전 마지막으로 생활을 즐기려고 한 거라고 했습니다. 다음해 2007년 8월 2일 정주시 중급인민법원에서는 사건에 대해 1심 판결을 진행하였습니다. 피고인 왕자건과 곽상은 개인적인 원한으로 범행을 계획하여 방 씨를 해쳐 둘은 고의상해죄로 극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2008년 9월 9일 허난성 고급인민법원은 2심에서 정주 중급인민법원에 1심을 유지하였고 4개월 후인 2008년 12월 2일 최고인민법원에서는 곽상에 대한 극형은 유지하고 왕자건에 대해 극형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遵照中华人民共和国最高人民法院 对你执行死刑命令的这个通知，今天将你交付执行。临行前，你有什么遗言和进谏需要我们向你的将亲属代为转达的？希望我爸妈好好的。其他有没有了？押赴刑场，交付执行。他判了缓刑。 然后王子健昨天有话，他其实他也不知道结果，但是他有话让我带给你。他说，对你们这两个年轻人来说，这是一次惨痛的教训。但是他让我转告你，他说他到现在都真心喜欢你。那个他还说，其实你不是你欠他的。 他说其实他在这个过程当中他完全可以自己来选择去做还是不去做，但那他自己的选择，说他不怪你，只怪他太无知，只怪你们两个对法律太无知了。如果可以的话，他如果愿意的话，请他替我照顾我爸爸。사건은 이미 지난 지 오래됐습니다. 그리고 사건의 대부분은 곽상의 진술로 정리하게 되어 객관적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세상을 뜨게 됐고 그녀의 말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도 없어
사건 조사 중 많은 부분의 진실성을 판단할 수 없었습니다. 여러 가지 주장도 단지 추측일 뿐이었죠. 하지만 그들의 결말은 뭐라고 해도 바꿀 수 없었습니다. 아마 곽상만이 진실을 알고 있을 거예요. 사건은 법률 프로그램에서 기록되어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졌습니다. 곽상이 우는 장면만 보게 된 사람은 곽상의 눈물이 사랑이라고 생각하고 남자친구가 극형을 피하게 된 한가닥의 위로라고 할 수 있지만 사실 어떻게 보면 곽상은 남자친구에 대한 사랑보다 미안함과 방 씨를 보복하기 위해 되돌릴 수 없는 길을 선택한 후회였겠죠. 만약 방 씨가 그녀에게 몹쓸 짓을 하지 않았으면, 만약 그녀가 몹쓸 짓을 당하고 바로 경찰에 신고했다면, 만약 곽상이 범죄를 저질렀을 때 단 한 사람이라도 이성적으로 일처리를 했다면 비극은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인생에서 발생한 모든 일들은 다시 되돌릴 수 없습니다. 살면서 후회할 선택을 하지 말아야 하며 법을 두려워해야만 인생에서 불행을 겪어도 언젠가는 행복을 맞이할 수 있을 겁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미스터리 수사국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